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예, 복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복을 써서 붙여놓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 본적 있으시죠? 뭔가 어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하면서 어떤 복을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구했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복일까요?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 한 달간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허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산이가 지금 감기에 걸렸거든요. 지금 열이 나가지고 패치 콧물이 지금 사진이 콧물이 원래 잘 보여야 되는데 예.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예. 코 보입니까? 코가 막 조그만 애가 저 조그만 콧구멍에서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코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38도가 넘도록 열이 올라와서 밤새 끙끙거리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산의를 해서 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 감기에서 낫게 해 달라고. 여러분 건강한 것은 복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는요.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다가오면 전국이 수능을 위한 기도회로 가득 넘쳐납니다. 나는 새벽 체질 아니라고. 그런 분들도요, 자식 수능 앞두면요, 새벽 기도회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그 수능 시즌에 한번 와보세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또 졸업을 앞둔 우리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복은 대기업 같은 큰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죠. 또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것들이 여러분 과연 진짜 복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땅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매인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성공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여기서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요, 양자로 입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고, 또 입양이 된 자녀에게는요,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로마인들은요, 양자를 많이 삼았습니다. 어디에서 양자를 삼기도 하냐면요,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요, 자신의 신분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안 돼봐서 잘 모를 텐데, 이 당시 노예가 있었던 이 시대에서 양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거나 여러분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뭐 예를 들면, 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진짜 좋겠다. 예성? 유재서. 아, 유재석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무한도전 같이 하고 런닝맨 뛰어다니고 그럴 것 같으세요? 예. 네. 네, 축복합니다. 저는 빌 게이츠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돈을 좋아할 것 같아서. 야, 참 촌스럽게 생겼는데 돈이 많아요. 여러분,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촌스럽게 생겼어도 뭐 이렇게. 예. 여러분, 만약에 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로 할까요? 누가,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예, 화경이, 화경이한테. 화경아, 넌 이제 내 딸이야. 넌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제 나의 이 모든 재산은 다 너의 재산이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 예를 잘못 들었네요. 분위기가 화경이만 좋고 다 부러워하는 빛이에요. 이게 다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빌 게이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거라고.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는 이제부터 성이 빌지라고. 막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모든 신분과 재산과 지위가 다 여러분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로 선택받고 상속자로 선택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받아 본 적 있습니까? 선택받아 본 적 있어요? 선택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참,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산 겁니까? 예, 오빠에게 딱, 넌 내 여자니까. 이런 선택받, 그 선택받는 기쁨.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중학교 3년 동안요, 항상 전교에서 1, 2등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3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제가 3등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3등을 어떻게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컨디션 좋으면 1등, 컨디션 좀 안 좋다 그러면 2등? 뭐 이 정도였어요. 공부는 아니었고 달리기였어요, 달리기. 공부는 아니고 달리기였는데, 비웃네요. 예. 달리기 항상 뭐 전교 1, 2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체육대회 날이 되면 저는 항상 반대표로 선택받았어요. 도대표가 있고 도대회와 시대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학교를 대표해서 선택받아서 가서 출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받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감 선생님이 저를 알아봐 줘요. 교무실에 들어가면요. 선생님들이 저를 다 환영을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그 이용하는 휴게실을요. 저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감이 안 오시네. 선택받아본. 진짜.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죠? 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표나 학교 대표로 선택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반장으로 선택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가장 반장으로 알맞은 사람이 반장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로마인이 양자를 삼을 때도 그냥 아무나 삼지 않고요. 얘는 진짜 내 양자로 삼아도 되겠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할 때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언제 선택하시느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죠.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이제 이 정도 열심히 섬겼으니까, 목사 정도 했으니까, 그래,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될 만하구나. 이제부터 너내 자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기로 했다면 우리 가운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이 양자를 삼는데 조건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조차도 내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건 그분의 조건 없는 선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선택받지 못한 건뭐 어떻게 하냐? 그럼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택하심이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논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넌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을 평가할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사람이 좋잖아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가끔씩 식당에서 애들을 만나면 그 밥값을 내줘요. 제가 뭐 늘 내주진 않아요. 뭐 그 정도 형편은 못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몇 명 만나면 이렇게 한 번씩 밥값을 내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밥을 얻어 먹지 못한 그 친구가 아, 목사님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내가 선물을 못 받았다고, 내가 밥을 못 얻어 먹었다고 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해서 그 친구가 밥을 얻어 먹은 거지 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그분의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이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은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이 예정론을 생각하면서 운명론을 생각하거든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딱 선택해놨으니까 프로그램대로 딱 되는,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비인격적이신 그런 운명론. 근데 이 선택과 예정은 그런 기계적인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 안에서 이 운명론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정론에서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누가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의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인격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성자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복.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그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살인사건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인노릇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그것이 죄입니다. 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산이가 이제 200일 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유식을 먹는데요. 엄마는 얘에게 이유식 주려고 숟가락을 주면요. 얘는 이유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붙잡고 숟가락을 먹으려고 해요. 숟가락 먹으면 안 된다고. 이유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숟가락 붙잡고 안 나요. 그래 빼면 또 울고. 얘가 코가 막혀가지고요.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코를 빨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기를 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싫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교육하지 않아도요. 배우지 않아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이 죄는 배우고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능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에서 있어도 중요한 건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제물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조건이었어요. 흠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물의 그 피를 통해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숨을 건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속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안에서를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5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절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7절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요 바울 서신에만 총 16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속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오늘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듣고서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전하지 않으면요, 절대 구속을, 용서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듣고 알고 있을지라도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입니다. 듣고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속받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효과가 성도 개개인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칭함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실제적으로 의로워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라면 성화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 완성될 구원입니다. 바로 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신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다시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버려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를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인격으로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경험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울고 통회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십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의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실에 강당에 가가지고요, 진짜 미친 듯이 혼자 소리 지르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신학교 집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쫓겨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족에게 떨어져 있고 세상 천하 고아같이 불쌍한 제가요, 제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합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세 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은요, 이 땅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이 땅의 일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재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지금 몇 해째 취직이 안 돼가지고 또다시 취직을 준비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사에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꼬였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여도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도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계획 없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충분한 그 보살핌과 사랑받지 못한 채 태어나서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일들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복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한 곡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 찬송가를 혼자 부르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것이 진짜 복이지. 이것이 진짜 복이지. 여러분,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찬양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 부담스러워서 못 부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고 갑자기 몸에 또 암이 찾아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연락 오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래요. 결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주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우리가 그 서한 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조금 대학,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해서 조금 좋은 회사 취직하고, 기도해서 조금 원하는 그 계획들 성취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것들도 좋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듣고 믿어.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